눈을 찔러가지고 짧게 자른 겸 뭐 휴식기 때 좀 변화를 주려고 좀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. 뭐 육아도 하고요. 안 좋았던 데도 치료도 하고 몸 관리도 하고 그리고 팀적으로는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나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을 좀 선수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한 7, 80% 정도는 다들 컨디션이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래서 휴식기 때도 보면은 몸이 또 주전을 많이 뛰었던 선수들 말고도 D리그를 통해서 선수들이 백업 선수들이 성장을 많이 하고 좀 많이 좋아져서 저도 B시즌 이게 다시 들어가는 시즌이 기대됩니다. 실형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빠른 농구도 잘하고 어시스트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배여가지고 저희 그 부분을 저 역시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컬러가 잘 맞더라고요. 삼성이랑 더 잘 맞는 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더 기대하고 있거든요. 너무 오래돼가지고 5연승을 해본 지가 언젠지. 그래서 하여튼 오늘 경기 5연승을 떠나서 한 경기 소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팬들 못지않게 또 5연승을 기다리고 있는 두경민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. 두경민 선수가 역시 에이스이기 때문에 4연승 기간 동안 보여줬던 생산성은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. 네, 뭐 MVP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. 네.